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3단계 미라클 리주베네팅 안티에이징 앰플 개봉날이 되었습니다. 선주문하신 분들은 다들 받아서 쓰고 계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0단계는 기초 공사 단계니까 다른 단계들과 섞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서 기초 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개봉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1단계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낮에 선크림을 듬뿍 발라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번거로워서 저녁에만 썼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그때 파란병을 발랐었는데 어떤 리더분이 1단계 비타민이 많아서 밤에 바르고 동시에 2단계를 개봉해서 2단계는 오전에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1에서부터 3단계까지는 모두 기능성을 넣어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2주에서 4주차 안에 기호별로 바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전에는 2단계, 저녁에는 1단계 이렇게 섞어서 바르셔도 되는데 단 2주 안에 다 쓰시는 게 특히 1단계 같은 경우는 다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 세 가지를 한 번에 개봉하시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만 개봉해서 다 사용하시고 다른 거를 개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 동안 미인의 비밀 3단계 안티에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3단계 미라클 리주베네이팅은요, 에스테틱에서 집중 관리를 받은 듯한 그런 완벽한 피부를 구현하고 피부 패턴 밀도를 개선시키고 항노화, 즉 노화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일단 요 밑에 있는 코어 앰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현탁 백색을 띄고 있죠. 아이들 약처럼. 여기 3단계라고 써 있습니다. 우선 코어 앰플에는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올마이트 코드와 6종의 펩타이드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피부에 단백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셀렉티브 올마이트 코드를요, 셀렉티브 기술을 통해 정확하게 타겟팅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안티에이징 효과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렉티브 기술은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필요한 곳에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티브 코드는 식물성 EGF와 도르민 기술이 적용된 써머스 누플레이크 비늘줄기 추출물로 되어 있는데 피부 활력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서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애터미 소재 기술 중에 피부 토탈 케어에 도움을 주는 올마이트 코드가 적용된 것입니다. 특히 이 EGF는요, 굉장히 고가의 성분으로서 실제로 4주 정도 사용 후에 주름 개선 효과가 사진상으로도 눈에 띄도록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은 임상실험 결과들이 다 나와 있고요. 앱솔루트 라인에 들어있는 특허 기술이 바로 이 셀렉티브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특별한 기술이 시너지 앰플 앰플 단계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시너지 앰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 코어 앰플에는요, 그 외에 락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락테이트는 천연 보습인자인 NMF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피부 자연 보습인자와 유사해서 부작용 없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성분이 각질세포 안과 밖에 골고루 존재하면서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터미의 여러 제품에도 들어있는 비피다 발효 융해물도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피부 보습력을 부여하고 피부 재생 등에 도움을 줍니다. 코어 앰플에 들어가 있는 성분과 기술만 설명했는데 코어 앰플만 발라도 진짜 기대가 되죠. 그런데 핵심 성분은 바로 이 위에 들어있는 액티브 앰플입니다. 액티브 앰플 설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번 액티브 앰플은 무슨 색깔인지 같이 터뜨려 볼게요. 많이 해봤죠, 이제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연보라색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하얀색이었는데 섞어볼게요. 연한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바뀌었고요. 이 액티브 앰플에서 나온 연보라빛 액체는 바로 수크랄 페이트입니다. 이 수크랄 페이트는요, 피부 진정 및 보호 그리고 자생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분으로서 차세대 더마 성분으로 이제는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리포줌 기술을 적용해서 고함량인 수크랄 페이트를 안정화시켰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요 뚜껑을 열고 여기 세균 묻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서 딱 따서 끼우시면 3단계 앰플 완성. 아까우니까 얘부터.
아까 액티브 앰플 뚜껑 있는 앤데. 오! 향 진짜 좋아요. 아, 향이 0단계 향 맡을 때도 굉장히 산뜻하고 상큼했는데 4단계도 그러네요. 제가 얼굴 전체에 발라보겠습니다. 얘가 가장 안 묽어요. 끈적끈적거려요. 1단계는 많이 묽고 점성이 좀 다른데 향기가 정말 좋네요. 제가 지금 토너만 바르고 있다가 앰플을 처음 바르는 거예요. 얼굴 확실히 윤기가 확 도네요. 향이 굉장히 좋고 0단계 산뜻하기 시작해서 1단계 상큼한 레몬향, 그리고 2단계 황금빛이 들어있는 아주 고급진 광채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마지막 이 3단계가 다시 또 산뜻하게 마무리 시켜주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 3단계도 아주 촉감이 좋네요. 얼굴이 되게 쫀득쫀득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크림 같은 거 전혀 안 바르고 토너와 앰플만 바른 상태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윤이 나고 전혀 건조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3단계 역시 워터홀딩 시스템으로 고농축 영양이 이 사이사이까지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피부 전체 컨디션을 개선시키고 촘촘하게 골고루 입자가 분포되면서 산뜻한 마무리감을 주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마치 에스테틱에서 집중 관리 받은 듯한 고영양 케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도 눈가 주름, 리프팅, 탄력, 보습, 피부 침이도, 피부 패턴 밀도 등 임상실험 결과를 2주에서 4주 정도 변화를 테스트해봤는데 측정해본 결과 모두 큰 개선도를 보였고요. 주관적인 개인의 평가에서도 특히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100% 만족도를 보인 상품이에요. 100% 만족도 보이기 힘들거든요. 100%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시너지 앰플 각 단계마다 평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95% 이상. 사실 신제품이 나오면 그래도 호불호가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80%에서 90% 정도 애터미 제품은 만족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 정도 만족도가 안 나오면 출시를 안 해요. 아니 출시했다가도 접는 편인데 이 시너지 앰플만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건 전 처음 봐요. 실제로 리더들도 사용 후에 모든 리더들이 100% 만족한다,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정말 명품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동안 0단계부터 3단계까지 4단계에 걸친 시너지 앰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0단계, 1단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맨 처음이 0단계예요. 0단계는 기초를 다지는 시간, 내 피부에 기초 공사를 한다.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2주에서 4주에 걸쳐서 내 피부 고민에 맞게 단계별로 집중 케어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너지 앰플은 잠들어 있는 피부를 깨워서 피부의 주요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매끄럽고 빛나는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시너지 앰플을 꼭 쓰셔야 되냐면요, 나는 좀 더 특별한 고급스러운 케어를 원한다, 그리고 더 어린 피부를 원한다, 어려 보이면서도 칙칙함은 벗어버리고 싶다, 화사해지고 싶다, 그리고 피부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나는 원래 피부샵을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선물 받아도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것 같고, 이번 추석 선물로 부모님들께 강추, 시어머니께 선물해드리면 완전 사람 받는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너지 앰플과 함께 쓰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될 이피 부스터, 다들 궁금하실 텐데 아직 출시 전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테스트를 저희 상품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짜자잔잔. 저는 받았어요. 또 이 영상을 보면은 상품분과위원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모든 분과위원분들에게 이번에 줬는데 앞으로는 피드백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아직 테스트가 끝난 상품은 아니고요, 마지막 출시 전에 문제는 없는지 개선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보완되어서 이번 달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사용방법이나 이런 건 똑같으니까 제가 사용방법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피 부스터를 상품분과위원회 리더분들이 쓰시고 후기를 막 올려주셨어요. 어떤 후기가 있는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늘 3단계 설명은 여기까지. 안녕. 시너지 앰플 쓰고 예뻐지세요.